20년 동안 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해제해주는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됩니다. 경기 성남시가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 대상 공원 부지 매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된 성남시 대원 근린공원입니다. 전체 111만 제곱미터 중 공원 용지는 79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32만 제곱미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대부분이 운동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 미집행 상태가 내년 7월까지 계속되면 공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게 됩니다. 도시공원 용지에서 자동적으로 풀리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채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사유지는 성남에만 12개 공원 내 12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일몰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녹지 축소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123만 제곱미터를 보상하는 데 3,35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원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2개 공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강권이나 이런 생태 환경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시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 비용의 3분의 2가 넘는 2,4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향후 공원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